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좀 상식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거에 대해서 부정을 제기하고 그런 것을 검증하고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향해서 음모론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반지성적인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는 원래 모든 음모와 부정의 가능성을 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결점이나 어떤 문제점이라 이 조금이라도 발견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결성을 검증하기 전까지 항상 유죄를 추정하는 것이 선거의 원칙입니다. 선거는 무죄 추정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추정하고 증거를 모아서 증거가 확실해지면 그때 가서 유죄라고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는 이미 유죄라는 것을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무결성이 검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결성, 결점 제로라는 것이 확실하게 검증이 돼서 판결이 날 때까지 선거는 유죄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어떤 부정이 있었다,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미 상정하고 그것을 다 검증해서 모든 부정적인 요소, 잘못된 부분들, 결점이 있는 것들을 싹다 검증한 다음에 무결성이 제로에 나왔을 때 선거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지성적인 성경이 아니고 제가 늘 성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선거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히 지성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음모론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지성적인 태도고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라는 것은 모든 음모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음모론자 하면은 막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데 선거는 음모론자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선거 부정을 제기하는 사람을 향해서 음모론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선거는 음모에 대해서 다 검증하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나 거기에 동의 못 하겠어. 이거 선거 잘못됐다라고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다 검증해야 되는 게 원래 선거입니다. 뭐 반장 선거만 해도 뭐가 좀 잘못됐어요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보면 됩니다. 그걸 왜 못합니까? 하면 되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누가 제기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검증될 때까지 선거는 그거는 인정될 수 없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4.15나 4.10이나 지금까지도 다 검증되지 않은 그 무결성에 대한 것이 남아 있다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결과에 승복한다. 그 결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승복할 수 없는 것이죠. 뭐그 선거의 당사자들은 선관위에 잘 보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선관위에 잘 보여야 될 이유는 없죠. 선관위를 향해서 검증하라. 그 검증을 하지 않는 것은 선관위의 책임을 완전히 버리는 거죠. 그리고 검증을 거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한다. 그거는 자기들이 범죄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지성적입니다. 음모론자다 하면서 우리는 이 선거 시스템 믿어요. 그 선거 시스템이 무슨 신앙입니까? 아니면 뭐 그게 무슨 종교라도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거기는 어떤 요만큼이라도 결점이 있으면 다 파헤쳐서 100%다 검증하고 결점이 제로로 나올 때까지 그 선거는 인정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지성적인,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가지는 것이 정상적이고, 약간이라도 이상하다. 검증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